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먹어본 반찬 중에 맛있는 반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오이 절임. 홍천에서 오이를 가져와가지고 절였어요. 아, 저 밥이 튀냐?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이 칼로 다 썰어야 돼. 칼로 다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소금에다가 소금 쫙 뿌려놨다가 그 물에서 건져서 자루에다가 그 쌀자루에다가 놓고서리 누름돌 무거운 거 눌러서 꽉 눌러서 한 하루 반 정도를 누르니까 물이 다 없어진 게 꼬닥꼬닥꼬닥해진 게. 한 자루 반을 절였는데 조그만 통을 하나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도둑 맞힌 것 같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절여놔야 돼요. 그 우리가 먹는 공채 있잖아, 공채. 공채 마냥 이렇게 따닥따닥 절여놔야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오이의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지. 참외 절인 것처럼 그렇지. 꼬들꼬들한 맛이 나네. 그래서 그거를 소금에 절인 거를 꺼내서 쌀에 꺼내가지고 들기름, 고두기름, 고춧가루, 마늘, 미원 넣고 조물락조물락조물락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설탕도 넣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 설탕 넣었어요. 설탕도 넣어야 돼. 원래 물려줘야 되는데 물릴 수 없었어. 물엿 되지 설탕 않네. 꿀넣다가 꿀이 아까봐서 안 넣었어. 뭐 아깝다고? 왜 먹는 게왜 아까워? 아니 설탕 있잖아. 사람 못 먹는 줄 알았는데 꿀이 아깝다고 생각 어떻게 해요? 꿀은 꿀대로 먹어야지. 아니야. 어떤 때는 꿀향이 있지 그 반찬에 스미면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 설탕이 가장 좋아. 설탕 아니면 물엿. 근데 오이가 이렇게 맛있나? 근데 저번에는 내가 물엿을 싼다는 게그쌀 조청인가 싸놔가지고 잘못 싸가지고 있어. 굳어졌어. 맛있다. 근데 뭐 기름으로 묻혀서 그런지 몰라도 꼬들꼬들하고 오이의 향이 나요. 오이를 절여가지고 판매하는 거못 봤잖아. 호박인 다 통으로 절구는데 통으로 절이면 어째서나 물이 있기 물이 때문에 나오지요. 상해요. 썰어서 꽉 일단 제일이라고. 이런 건 처음 봤어. 그거 북한에서 먹을 때야 뭐. 이렇게 먹는다고? 그냥 상원 보관하잖아. 그거 상원에 놔도 돼. 상하지 않아? 우린 다 김치 우메다 넣으니까. 북한에서 오이가 난다고? 이건 북한 반찬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게 오이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오이만. 잘 됐지? 따닥따닥따닥. 그래야 맛있지. 내가 해마다 와서 여기 오이 절건지 다 실수했다니까, 실패했다니까. 내가 많이 짰어. 그거 무거운 물통 20kg짜리 올려놓고 얼마나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근데 그게 쓰는 걸 크게 쓰면 안 돼요. 그 크게 쓰면 또잘 눌러 앉아서 그게 짜겠, 딱이야. 그래서 그리고 엄청 짜겠다. 그게 딱이야. 왜냐면 짜게 먹기 때문에 작아야 돼. 이번에는 덜 짜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짠맛이 고소할 수도 있어. 짠맛에. 없으면 저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 게 그거 싸. 그런 거. 아이, 거기 걸안 먹어. 여기 거니까 먹은 거냐고. 홍천 거 먹는데 어떻게 그걸에 썩썩 쏠아서 절여놨다고 먹으면 좋지. 거기에다가 이제 걔네 집 가서 또 청양고추도 좀 갖다가 청양고추도 좀 절여놓고
청양고추도 절여서 제일 뭐 꽉 짜서 적히는 좋아. 아니 나중에 못 갈 것 같으면 냉장고다가 좀 보관 좀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화요일날 일 끝나고 이게 나는 가게 자는데 여기 가다가 가서 거기 가서 도착해서 그런 걸 저기나 고치다 좀 들어주고 그리고 안 돼. 안 자고는 안 돼. 가게 자지. 언제 뭐 낮에? 내일 아 다음 주에 이달은 안 돼. 이번 주는 안 돼. 부영석 일이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못 가. 다음 주에. 근데 많이 있잖아 이거 먹을 만큼 오이 있어 아직 많이 두 사발 정도는 돼. 예? 두 사발이야. 사발로 다 하게 되면 두 사발 곡상 있어. 물이 싹 빠진다 그래. 도둑 아니 요렇게 반찬하면 얼마큼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반찬하면 뭐 오이 뭐 많이 뭐 오래 먹어. 맛있네. 삼겹살? 응. 삼겹살을 있지, 거기서 굽어 먹지 말고 있지. 이렇게 볶아서 청양고추 넣고 청양고추하고 이거 꽈리고추 넣고 볶아서 먹고 싶어. 양념해서 그래서 구워 먹는 거지. 오이가 이렇게 반찬 될 줄은 몰랐네. 공채 사서 해 먹어도 돼. 공채 알지? 상추 대를 말린 거 있잖아. 그 물에다 담그게 되면 바닥바닥해요 그거. 얼마나 그거 그만큼 구하려면 얼마큼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은. 아 판다니까 물에 말린 거 이렇게. 비싸지다. 근데 공채보다 이 오이가 낫지. 이제 오이 있게 먹는 거지. 공채는 이빨 아파. 난이 오이 3kg, 뭐 10kg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지. 10kg가 14,000원이다. 못난이 오이. 엄청 싸네. 그러니까. 이게 사서 먹어. 그 가는데 경비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아 근데 또 홍성권 또 뭐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그럼. 자 영상도 찍고.
오일을 절일 때 소금하고 저기다 뭐지? 물엿하고 같이 절였어.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지는 거지. 물엿 하면 다를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물엿 하고 같이 절였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이 절임, 오이 절임 반찬을 먹어봤어요. 오이가 소금물을 절여가지고 꽉 눌러서 물을 제거해서 이렇게 반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무칠 때 설탕하고 호두기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두기름, 들기름, 깨. 호두기름, 들기름이 미원, 들어가서 고춧가루. 미원 고춧가루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소해서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연의 향인 오이, 그 오이의 감칠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한 공기 요거 하나하고 똑딱을 해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이 오이 반찬 다 먹었어? 아니 남아있어요. 오이 반찬 한번 해 먹어보세요. 오이 절임 반찬.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